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부천 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오늘은 고양 창릉지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와! 일단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서북부 권역에 있는 3기 신도시 지역이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2028년까지 총 127만 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에서 2022년까지 37만 호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3기 신도시 5군데에 사전 청약 6만 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 창릉 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고양 창릉 지구 같은 경우에는 3.8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국제 공모 현상 설계도 끝났기 때문에 이 고양 창릉 지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지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LH 조용돈 차장입니다. 제가 고양 창릉 지구 오면서 느낀 건데 여기 교통편이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릉 지구 신도시의 교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주변에 제2자유로가 있고요. 지구 남측에는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북측에는 3호선 원흥역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요. 네. 특히 지구 중앙을 지나는 고양선 경전철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정말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네, 고양선을 통해 서부선 세전역에서 환승하면 여의도까지는 25분, GTX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강남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BRT가 있다는 거, 이것도 그 고양 창릉 지구 설명할 때 나오는 멘트더라고요. 고양 창릉에 있으면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지구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어떤 컨셉으로 그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양 창릉 지구의 개발 컨셉은 포용적 연결 도시입니다. 연접 지역과의 상생, 자연과의 공생, 다음 세대의 자생을 위해 도시와 네트워킹하고 자연이 성장하며 사람이 선택하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좋습니다. 와, 여기가 창릉천이군요. 네, 여기는 창릉지구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입니다. 창릉지구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입니다. 아까 자연과의 공생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릉천은 사람, 자연, 문화가 있는 다양한 테마를 적용해서 생태문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장지구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창릉지구 왔을 때도 그렇고 수계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신도시여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계와 함께 또 빠뜨릴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원인데 창릉지구 공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창릉지구는 군부대 이전 부지와 망월산을 활용해서 창릉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릉 도시숲은 마치 뭐 서울숲 같은 그런 이미지로 느껴지는데 뭐 퇴근하고 이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창릉 도시숲은 서울숲의 2배 규모인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곳에는 산책로하고 테마수목원, 전망대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서울숲의 2배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데 창릉 신도시에 그러면은 공원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릉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39%가 공원 녹지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아마 여기 3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공원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릉 지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창릉 지구 주변에는 서울흥이라고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울흥입니다. 창릉 신도시와 인접해 있고요.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능인 창릉이 이곳 서울흥에 있습니다. 서울흥은 서쪽에 5개의 능이 있다고 해서 서울흥인데요. 창릉은 그 서울흥 중에 하나의 능입니다. 깊은 뭔가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문화유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서울흥 주변은 경관 보존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층에 저밀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훼손된 지역은 함께 정비해서 서울흥과 연계한 역사문화 특화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특화단지는 청년천 수변공원과 연결되어 자연과 문화가 교류하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는 첫말 시범단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창릉지구 얘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말 시범지구는 어느 위치에 지어지는 건가요? 네, 창릉 신도시 첫말 시범단지는 저희가 원흥지구 남측에 조성할 예정인데요. 그 장소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이곳은 창릉 신도시의 첫말 시범단지가 들어설 예정부지인데요. 첫마을 시범단지는 기존 도시와의 생활 인프라 공유가 용이한 원흥지구 남측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스쿨파크를 중심으로 자연을 담은 생태 거주 환경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공유시설을 반영하여 창릉지구의 대표적인 주거 모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향 창릉지구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현황은 어떤지 조금 설명 듣고 싶네요. 네, 창릉 신도시는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도심 접근성을 활용해서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판교의 두 배가 넘는 약 1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용지를 역세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자족용지를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주택 등을 배치해서 일자리와 잠자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직주근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LH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와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릉을 연결하는 그 키워드는 확실히 연결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일자리용 부지도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한다는 것을 또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신도시를 청약을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창릉 지구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설명을 해주신 LH의 조용돈 차장님께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그 고향 창릉지구를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고향 창릉지구에 대한 지금 선호도가 6개 신도시 중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 고향 창릉지구의 사전 청약은 내년 11월부터 1,600세대가 시작이 돼서 2022년에는 2,500세대를 추가해서 합산 4,100세대가 사전 청약이 될 예정이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www.3기신도시.kr에 가셔가지고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 그런 문자 정보 같은 거를 미리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미리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요.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2022년 이후부터 본 청약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 그래서 21년과 22년에 각각 3만 세대, 총 6만 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대장지구나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각각 3,000세대와 4,100세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알림이 신청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면은 3040세대들의 그런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 이후에 거의 95%는 다 본인 거주를 뽑았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민간이나 공공분양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와 다양한 형태의 청약 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공공택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해당 시에서 30%, 그리고 경기도에서 20%, 수도권에서 50% 이렇게 3대 2대 5 이런 비중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 인천도 지금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인천 계양신도시와 서울은 용산이라든가 노원, 태릉 같은 지역이 공공택지 지역인데 여기는 해당 지역에서 50%, 그리고 수도권 50%, 50대 50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약의 거주 요건은 서울을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
3기 신도시에서는 하남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는 최소 2년 동안에 해당 지역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원래는 1년이었는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20년 4월부터 2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공택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아시다시피 토지비 그리고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원가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뭐 평당 얼마다 이렇게 명확한 수치는 없지만 조성 원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예를 들면은 과천 지정구타운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대비해서는 약 54% 수준의 분양가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시세보단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남 대비해서는 약 90% 정도의 그런 분양가를 갖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는 거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사전 청약할 때도 예상 분양 가격 이런 거는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출인데요. 투기과열 지역은 LTV 40% 그리고 청약 조정 지역은 LTV 50%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나 주택 가액에 따라서 10%포인트 완화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투기과열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 50% 그리고 청약 조정 지역은 LTV 6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주택의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이 30% 그리고 잔금이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공주택 분양할 때는 보통은 중도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계약과 잔금 시점에 계약금과 대출을 통해서 잔금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서 또 고향 창릉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이게 덕양구의 종전에 좀 섬처럼 그렇게 공급이 되었던 그런 삼송지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원흥지구를 고향 창릉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도시 기능이 굉장히 거대하게 강화가 될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LH에서 오셨던 조용돈 차장이 또 설명해 주셨지만 업무지구가 판교의 두 배로 기획이 됐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런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 중심으로만 공급되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은 자급자족형 도시 그리고 입체적인 도시로 설계가 되면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형태로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향 창릉은 배후 주거 단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면적의 업무시설 용지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창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계라든가 공원들 이런 것들이 또 정말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는 특징을 많이 받았고요. 창릉지구를 선택을 할 때 혹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고려하실 때 이 영상이 굉장한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분 좋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